여기는 사업터전에 험하지. 우리가 터벌림이라고도 하고 영업도 열어주고 사업도 열어주자 그래서 하는 곳입니다. 대주는 여러 가지 좋은 이름을 다 붙여서 구슬을 했는데 도대체 이슬은 그 이름이 뭐냐.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꼭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 가지 이름을 두고 구슬해도 서물이 없을 때는 무슨 곳이 다라고 이름을 짓기 이전에 아니 좋은 것을 다 물려내고 나면 좋은 것은 자연직이 들어오기 마련인데 왜 이제 무분별하게 짓느냐. 난다 긴다는 무당들은 내 터전에 와서 나도 술 한잔 안 주고 인사 안 하고 간 무당이 없다. 어, 뭐하냐? 우리가 여기서 벌써 5, 6년 동안 어? 받아먹고 터주인이 됐는데 무슨 짓하냐. 우리를 위해서였지. 그래서 이제 좀 어지러운 기운들 다 정리를 하고 영업을 열어주시는 분, 꿈으로 성공 주시는 분, 그분을 찾는 곳을 우리가 했죠. 이 터 안에서 말썽이 나고 다치는 일, 그리고 돈이 자꾸 나가는 일, 그리고 기계가 멈추는 일,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터전을 다 밟아서 그것을 제쳐내고 닦아주고 잡아내고 그렇게 해서 그걸 갖다가 터벌림, 터고사, 터밟기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이 너무 잘 됐었고 수출을 하거나 어떤 대기업의 수주도 많았고 이랬는데 사업심이 들어왔다 이래서 자기가 욕심을 좀 더 냈대요. 1, 2, 3번 공장 뒤로 4번을 뒤로 달아내고 그 다음에 저 산을 깎아서 다시 우물을 만들어서 연못을 만들어서 용궁을 이제 만들었는데 물이 안 모이는 거예요. 용궁에서 뒤집어지고 탈이 났다라고 얘기하니까 4번을 달아낸 곳에서 말썽이 있었고 사람도 다쳤고 우물을 파고 난 뒤로부터 직원들 뭐 상해를 입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때부터 그랬다고 이제 저희들이 공수를 내리는 거죠. 요새는 여러 가지 거리가 있는데 나는 내가 제일 잘하는 신장거리, 장군거리를 하면서 애군을 물리고 비수청검으로 이제 놀면서 이제 안 좋은 걸 걷어내는 그런 일이거든요. 구슬하고 나면 사람들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뢰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제자들은 지금부터 이 사람의 추궁계를 얹어놓고 명다리를 얹어놓고 기도정성 드리면서 계속 이 사람들이 이제 길을 열 수 있도록 기운을 열어줄 수 있도록 추구하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 가정을 전신으로 맑고 깨끗하게 모셔줘야 되는데 남의 삶이 너무 많이 갔다. 이때까지 오면서 오늘날에 우리 시대에 좀 마음 먹고 뜻 먹은 대로 이 정성 드리고 난 다음에 100일쯤 지나고 나면 맑고 깨끗하게 4대천왕 동서남북 길문 열어서 하늘의 뜻도 가지고 산의 뜻도 가지고 물의 뜻도 가지고 인의 전기, 신의 전기, 만물의 전기를 열어줄 것이니 걱정 되시지 마라. 오늘 의뢰하신 분들이 자기가 마음먹고 뜻하는 대로 잘 성취되도록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